할렐루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울이 어떻게 왕위를 잃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영은 이미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편결, 즉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셨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사울은 이 비참한 소식에 깊은 절망에 빠져 그날 밤 신접한 여인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울은 사람과 그의 왕이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본문의 사울은 어떤 경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찾아간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도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었던 인물이 진짜 사무엘이나 여부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사울왕이 이러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눈에 몰려온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죽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신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왕권을 잃었고 그의 나라도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죽은 사무엘을. 그러나 그의 진정한 필요성은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사울의 선택은 그에게 고통과 실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그의 실수를 통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의 선택을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 우리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생명이 결정되는 걸 잊곤 합니다. 사울 왕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의 잠시 유혹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사울 왕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흔들릴 때, 절망에 빠질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게 하시며, 주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